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요 황성애터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 가요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 6.25 전후로 해서 이제 축음기가 많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을 때인데 저희 집에 사오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목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축음기는 동네 저희 집에 한 대밖에 없는데 큰 이렇게 상자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그 노래가 이 황성애터, 목포의 눈물 뭐 이런 이 곡들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흥얼거리며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요를 우리가 민요를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황성애터는 이제 본격적인 유행가의 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1920년대 중반 무렵에 창가를 대신하여 등장한 유행가는 초기에는 연극 무대의 막간에 불려지거나 또는 활동사진 반주 음악이나 주제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윽고 레코트의 보급과 함께 그 자리에 서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러한 막강 가요라고 할수 있는 곡 가운데 황성애터가 생겨났습니다. 이 곡은 훗날에 본격적인 조선 가요의 효시로 인정받게 되고 또 부류의 명곡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황성애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 잠못 이루어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지어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의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랴. 덧없난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나는 가리라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가 없어도 아 험난한 이 심사를 가슴 속에 품고서 이 몸은 홀로서 가노니 내터야 자리 거라. 예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읽기가 그렇습니다. 1930년경 지도환이 이끄는 순회 극단 연극사는 만주 일대에서 신우주 평양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경기도 개성을 거쳐 황해도를 바라보는 온천지 배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극사의 단원은 당시 연예 단체 중에서 일류 멤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대 감독 겸 작사자인 왕평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작곡자 겸 바이올린 주자로서 전술인 작곡자로서는 김교성, 배우로서는 훗날의 작곡가 정기현, 배우 가수로는 이애리수 등이 그 주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개성에서 공연을 마친 왕평과 전술인은 고려의 영화를 되새기며 달빛 쏟아지는 만월대 예타를 찾아가게 됩니다. 개성은 옛날로 송도라고 불리었던 고려의 도읍이며 전술인에게는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달빛에 환히 빛나는 왕성의 애터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벌레 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전술인은 이때 광경을 내 민족의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영화를 누렸던 옛날을 회상하며 말없이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주적주적 내려 공연을 할수 없게 되고 우리는 며칠 동안 굶주린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때 이 곡의 악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비 내리는 여인 속에서 만월대 밤을 회상하는 전술이는 그 생각을 바이올린을 들어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그 멜로디 가까이 있었던 오선지에 옮겨 놓았습니다. 가사는 왕평이 붙였습니다. 그해 가을 그들은 단성사에서 취성자의 무대에 섰는데 연극 막간에 이애리수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은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또 흥분된 관객은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절망적일 정도로 애조띤 이 노래에 관객은 망국의 슬픔을 뼈저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애리수가 무대에 이 노래를 부르며 관객도 함께 불러서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습니다. 황성애터는 1932년 빅타 4월 신보로서 이애리수의 노래로 발매되어 순식간에 5만 장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뭐 굉장히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1000만 장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당시에 5만 장이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민중에게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황성에태의 발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왕평과 전술인은 종로경찰서의 치조를 받고 유치장의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총독부는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조선인을 발견한 즉시 신문하고 치조를 했습니다. 대구의 어떤 보통학교에서는 음악 시간에 이 노래를 가르쳤기 때문에 음악 교사가 그 자리에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성애태는 여전히 끈덕지게 불려져서 이에리수는 만족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조선 최초의 스타 가수로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본인도 황성애태를 애창하고 조선의 세레나데라 말하며 콧노래로 흥을 그렸다고 합니다. 황성애태는 1933년 3월 표리도루에서 이경설의 노래로 고성의 밤이라는 제목 아래 발매되었습니다. 이 애리수의 본명은 이보전이며 1910년 개성에서 태어났는데 본래는 무대 여배우로서 인기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총독부의 어용 기간지인 경성일보는 1933년 1월 7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가해 애리수와 그라는 기사를 연재했는데 거기서 그녀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기세 씨가 일으킨 유일단의 뒤를 이어 태어난 극단의 김도산 주도의 가극자였다. 이 극단의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구세의 천재 소년 애리수이다. 귀여운 모습, 명랑한 모습, 목소리, 섬세한 연기 등은 대번에 인기를 한 몸에 모아 극단의 스타가 되었다. 애리수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12살 때 김소랑이 이끄는 민주극단으로 옮겨갔다. 나이 어둡을수록 애리수의 여배우로서의 기량은 차츰 높아져 갔다. 다시 취성자로 옮기자 신무대로 바뀌었을 때는 주역 여배우로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소화 5년, 1930년이죠. 여름 연극시장의 단성사에서 호독이스를 상연했을 때 에리스는 나미코 역을 맡아 연기했는데 특히 해변의 러브신에서는 대단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 에리스는 여배우의 왕좌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에리스가 부른 이 황성애터,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부릅니다마는 이 레코드판이 정말 당시에 대단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행가의 첫 시조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도 이 황성애터는 이제 나이 드신 이런 분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죠. 안녕히 계십시오.